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수자 계량기 관시 유진호입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저희는 좋다 말은 장이죠. 중국은 연휴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이나 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본토 증시는 열렸는데요. 최근에 유럽, 미국, 한국 다 좀 안 좋았는데 그런 것들 상관없이 중국은 그냥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랑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얼굴에 드러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 같이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거라 믿고. 그러면은. 네. 어때요? 분위기 좋았습니까? 분위기는 좀 그 호불 뭐라 그럴까? 색깔이 많이 좀 이제 차별화가 되는 증세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늘 투자 결과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네. 원전이... 아, 저기 어떻게 됐습니까? 찰리 몽거가 투자를 더 했다는데. 그게 내가 산 거 저기 찰리 몽거 아저씨 들었네. 할아버지 들었네. 저희 간과했던 게 찰리 몽거가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찰리 몽거가 어제 이제 찰리 몽거가 갖고 있는 회사가 데일리 저널인데 네. 거기에 이제 운용하는 그 내용 관련해서 3분기 보고서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게 그 3분기 그 기간 동안에 알리바바 주식을 13만 6천 주 정도를 평균 한 184불. 그러니까 이거는 바바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나하고 첫 번째 매수는 비슷했네. 아니. 네. 겁나 물렸네. 어? 첫 번째 산 거 겁나 물렸거든.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아, 그럼 나보다 더 훨씬 비싸게 샀네. 네. 네. 이 금액으로는 한 27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서 총 30만 주를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때 이제 얼마 안 되네 돈이. 얘네한테 270억은 돈도 아니지 왜? 찰리 몽거, 그러니까 버크셔에서 회의가 산 게 아니고 찰리 몽거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서 산 거니까. 네. 좀 간과했던 게 그 이분은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지면 계속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 3분기는 저렇고 4분기 아 평단 나보다 낫겠네 그러면. 네. 계속 샀으면. 저의 항생테크 퇴직 연금은 퇴직연금은 돈이 한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한정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추가 매수했다는 거는 뭐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었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ADR 중국의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어제 홍콩 항생테크도 5%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 영향으로 오늘 홍콩은 소폭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로 이제 거래되는 기업들이 좀 더 많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찰리 몽거하고 이렇게 비슷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한마의 현인으로서 충분히 존중해 드릴 만합니다. 예. 아, 저는 오한마의 오한마입니까? 무슨 현인이든 현인이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 네. 알겠습니다. 오한마. 닮은 점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예.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토가 오랜만에 장이 열렸기 때문에 특히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의 전력난 이슈, 그 다음에 석탄 가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노이즈를 만들었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중국의 선물, 원자재 선물 시장은 일단 휴장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밤인가 오늘 새벽부터 이제 장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뭐 철광석, 철강, 뭐 비철금속, 그리고 석탄 가격, 석유 이런 것들 다 급등해서 시작은 했었는데 가격이? 네.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시작한 중국 본토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이런 원자재를 가공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종가 무렵에는 크게 급락해서 마감한 기업들도 많고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해서 긴 윗골이 아니면 음봉으로 마감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원자재 관련 주식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야, 이거 중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그 인플레이션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재미납니다. 저는 네. 인플레를 중국이 수출한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지금은 그동안엔 디플레를 수출했는데 이제는 인플레를 수출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ESG를 좀 이제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 ESG에 맞추기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석탄을 조이고 전력을 조이고 이러면서 원자재 가격들, 제품 가격들을 급등시키면서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것들 스태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이거는. 저기 공급가 네네. 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죠. 네, 공급가 상승과 저기 경기 하강. 네네. 근데 갑자기 불현듯 뭔가 할아버지 몇 살이지? 아흔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의 100살 다가요. 아흔 넘은지는 아주 한참 됐어요. 어렸을 때 아흔 넘었어. 노망 들었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번뜩 드네.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제 알리바바 올라가는 걸 보고 많이들 따라 산 걸로 보여집니다. 주요 투자자들도 많이 사다 보니까 어제 알리바바 8%, 9% 거의 장중에는 이제 ADR은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네. 예.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이런 뉴스 나오면서 올라오는 것들은 일단 끝까지 믿어주는 걸로. 네. 네. 더 중요한 건 제 발생이 전력이랑 원자재적인 것 같긴 한데. 네네. 예, 어쨌든 원자재 관련, 전력 관련된 섹터도 오늘 급락을 했고요. 이게 원자재 가격은 종가 무렵에도 일단은 석탄 제외하고는 다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은 했거든요. 원자재가? 예, 원자재 가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석탄 관련해서 이제 신화에너지나 뭐 중국 석탄에너지 이런 기업들 급락했고요. 보산철강 이런 것도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했고, 예. 거기다가 그 외에도 원자력이나 화력, 태양광, 풍력 할 거 없이 오늘 다 5% 이상 급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비철, 희토류, 시멘트 이런 것들로 오늘 부진했고요.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다. 아니 그러니까 ESG 관련은 철강, 그 시멘트, 뭐 유리 이거 만드는 애들은 워낙 전력 과속이 많이 쓰니까 뭐 얘네들은 앞으로도 뭐 좀 안 좋을 수 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정리가 돼가지고 한계 기업들 다 퇴출되고 남아 있는 기업들은 뭐 반대로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안 좋다. 이쪽이 계속 눌려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면 승자승 원칙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철강이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멘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퇴출되고 소수 기업들만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판매를 늘리면은 단가가 많이 안 떨어지는 이상에서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어서 나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긴 한데 중국 시장에서는 얘네들은 다 같이 도매급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원자재 관련주들은 또 좀 다른 거죠. 원자재 관련 주식은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이제 관찰했을 때 느낌은 원자재 가격보다도 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사실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얘네가 고점이 원자재 고점보다 더 빨리 오더라? 네, 원자재 가격의 하락 징조가 보이다 보니까 이들 기업의 주가가 먼저 빠졌다 게 아닌가? 예, 네, 그렇게. 그럼 앞으로 잘 봐야 되겠네요. 이게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고 글로벌 그 인플레이션의 이 역할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석탄 가격이 죽죽죽죽 빠지면 가스값 계속 오를 수 있을까? 다 연동돼서 조정받죠. 연동되겠죠. 예. 그다음에 뭐 가스 가격 떨어지면 뭐 석유 가격도 예.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에너지 인플레이션 최고 파이터인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최고 선수인 에너지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 길을 죽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될 테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로는 그 내몽고 지역의 석탄의 주요 보고인데 거기에 석탄 광산을 추가로 다 오픈해가지고 더 캐라. 석탄 채굴 량을 더 늘려라라는 지시가 나왔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네요. 뉴스가 나오면서 게임 끝이네. 그럼. 네, 다른 원자재는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는데 석탄 가격, 특히 전력탄, 저희 난방에 쓰는 그 전력용 석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락하면서 4%인가 이제 마감 저기 하락해서 끝났어. 왜냐하면 저 호주에서도 들여온다고 했잖아요. 네, 호주 수입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연휴 기간에 나왔던 뉴스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석탄이 부족해서 전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예, 석탄은 캘려면 캐는데 ESG도 맞춰야 되기도 하고 전력 부족해서 섞였어. 그 난방에서는 석탄이 부족하답니다. 난방. 뭐 겨울도 곧 오기 때문에 내몽고하고 거리가 먼데는 호주에서부터 갖고 와서 그게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지역별로 성별로 굉장히 그렇지.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도 듣기는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낙폭이 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가가 뭐 아직 WTI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긴 한데 예, 유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염려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전기차 그 신재생 반도체 요 섹터가 오늘 주가 낙폭이 좀 컸고요. 빠졌다고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유가하고 상관없는 거죠. 유가 오르면 얘는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유가가 버티고 있는데도 예, 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많이 하락한 거. CATL 제외하고 나머지 그 부품 저 뭐 창신신 소재라든가 이런 은촉고분 이런 그 관련 주식들. 관련 주식들. 2차전지 관련 예, 분리막이나 뭐 전해질 전액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 주가가 거의 하한가가 속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올라서 빠진 거 아닐까 저거는? 그것보다 저는 일단 오늘 밤에 당장 이제 미국이 고용 지표 발표도 하고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네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환상 생각을 중국에서도 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고퍼주들은 상당히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밸류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많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는 판단을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앞서 그 한국 마감에서 잠깐 말씀을 했지만 지금 네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6%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뭐지 이러고 있어요. 이거 고용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고용으로 짜장면 얘기 아니 저기 탕수육 얘기 했어요. 아 저기 몇 명쯤 나올 것이다. 아, 몇 명쯤 나오냐까지. 네. 각도기 TV가 굉장히 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뭐 깜빡이 얘기 한번 할까요? 아,
저는 숫자는 네. 지금 48만 5천이 예상이거든요. 전 잘 나와 고용이 잘 나와가지고 이게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빠르게 캐치한 우리 젊은이니까 좀 빠르잖아요. 나침반님 50만 딱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질 수가 없어서 최후의 선택을 49만 불렀어요. 그 친구 탕수육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 49만 5천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이기는 걸로. 네. 일단은 그런 그 미국이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6.451로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버티는 강합니다. 네. 원화 지금 1900원 아니야 1960원 예. 1190. 아, 1196원. 예, 거의 1200원에 육박하는. 96원. 육자를 너무 강조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제 연휴 동안에 예, 그 여행객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소비. 특히 백주나 면세, 택배, 돈육, 사료, 그리고 농업, 종묘 이런 것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네. 먹고 마시고 이제 이런 것들 좋았는데. 이게 공동부유 주식이야. 인민들을 부하게 만드는 주식들이잖아. 배부르게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근데 연휴 기간이 7일이나 됐는데도 중국 문여부, 그러니까 문화 여행부겠죠? 여기서 연휴 기간의 통계를 이제 수치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여행객 수 일단은 6.5억 명 정도 예상했는데 5.2억 명 수준으로. 그러니까 메이투안 디엠핑이나 이런 쪽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실제 전체 통계는 많이 떨어져서 나오는.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이슈 때문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멀리 여행도 안 갔고 소비도 나가서 소비하는 것도 많이 줄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경쟁업체를 만들더라도 쉽게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인민들이 그냥 계속 쓸 가능성이 높나? 메이티언 디엠핑이라든가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이 하락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매매를 하시지 않고 그냥 삽니다. 저는 사신다면 네. 저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네. 저는 트레이더라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수치가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여행 항공 소비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에서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10월 27일이 동계올림픽 D-100일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소비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로 이제 자금들이 모이는 게 오늘이 시발점이 아닌가 정도는 좀 체크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델타 변이는 해외 유입이랑 무증상 제외하면 확진자 0명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빵명 나온 거라서 네. 예,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그 목요일 14일인데 이제 중국의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네. 예, 지난달이 고점일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 이후로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PPI 10일 나왔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에 9.5%였는데 이번에 10% 그냥 바로 넘길 것으로 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역대 최고치 수준이랍니다. 예, 대신에 이제 글로벌 공조 얘기도 나오고 중국 정부에서도 때려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수치는 진짜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자 하고 있고요. 원자재 관련돼서는 그래서 정부가 나가는 방향에서 감히 대항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석탄 가격 계속 한번 추적해봐야 될 것 네, 같고 석탄 가격이 제일 예, 중요합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서 가스 가격과 석유 가격이 어떻게 만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지만 굉장히 견조하게 버텼던 게 가전이랑 자동차 쪽인데요. 아직 얘네들을 뭐 사자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좀 이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발 공급망 붕괴도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도 자동차 올랐어요? 오늘 자동차 그러니까 대형 자동차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 큰 급등은 아닌데요. 조만간에 예언을 하나 하면은 반도체 칩 부족 해소되나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만세를 불러야 됩니다. 지금. 어제 그 앞서 잠깐 코너에서 얘기했는데 앞선 코너에서도 노은창 센터장 말 그 알아보니 그 도매업자들이 사재기를 해가지고 품에 들고 있는 게 꽤 많대요. 중국 정부에서 그거 때려잡으려고 계속 이제 그렇죠. 그거 때려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근데 얘네들이 언제 푸냐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안 풀 수가 없어. 올라갈 때는 잡고 있는 거지. 최고가에 팔고 싶은 거지. 근데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고, 쫙! 하면, 순식간에 풀릴 수 있죠. 근데, 우리 저 댓글로 우리 댓글 해주신 우리 그 가족분들께서, 지금
칩 공급됩니다라는 댓글 한번 달아주셨어요. 그분은 혹시 들고 계시면 또 한번 달아주십시오. 너무 좋은 정보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래서 부품이 일단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더 안 빠지고 버티면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도 자동차 좀 많이 올랐다니까 이유가 없어. 현대차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거기다가 완성차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의 급등이 굉장히 눈이 띄었던 부분들에서는 이런 가전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관심을 꼭 갖고 한번 지켜보실 만한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가격도 싸죠? 많이 하락했죠. 그죠. 네. 전통 자동차. 전통 자동차입니다. 전기차는 리오, 뭐 리오팡, 샤오팡, 샤오팡, 샤오팡하고 리오토, 리오, 리오토, 리오토. 네, 와, 그 많이 팔더라. 9월달 거 뭐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BYD가 뭐 한 7만 9천 대 정도로 월? 해가지고. 월로. 근데 얘네들은 순수 전기차가 그 중에 36,000 대고요. 나머지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난달 대비해서 8월 대비해서도 17%나 올라간 거고요. 아, 많이 파는 거죠. 36,000 대씩이면 1년에 40만 대예요.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니오랑 샤오펑 같은 경우는 월 만대 돌파. 만대 돌파.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리오토는 7,000 대 정도밖에 못 팔아 가지고 전월 대비해서도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수치를. 아, 나 니오는 나도 사고 싶더라. 니오. 니오가 니오, 되게 그 프리미엄. 아, 뭐 무슨 세븐. 그 뭐 C7인가 그 세븐 그거는 나도 사고 싶다. 다 엄청 커요. 엄청 큰 차라서 그런가? 아니 왜냐면 바닥에 많이 깔았던 것 같아. 전기가 배터리를 많이 깔고 거리를 확보했어. 근데 그 왜 이렇게 멋있는지 아세요? 한국 디자이너 거기 탑이야.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권순장의 브릿지에 이번 주말에 제가 신자동차와 4차 혁명과 미래 로봇과 노동의 해방 또는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대담했습니다. 오늘 광고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업 발표 해도 되죠? 그럼요. 저가 이제 제2의 고태봉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돼요. 뭐 금요일이니까 다들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랜만에 평안보험이랑 항서제약 같이 한국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절단난 주식들. 절단. 오늘 어쨌든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뭐 특별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워낙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적감해서 들어오는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들어올렸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이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계속 이게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실 만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자체 지수가 좀 들어올려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 차이신에서 나온 뉴스 하나만 첨언하고 기업 말씀드릴 건데요. 인민은행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에게 후커우 지위, 후커우라고만 호구 지위, 호구죠. 그 호구제, 학교나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 혜택을 이제 받는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부여하면서 중산층 인구가 확대되고 소비도 30% 이상 증가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후커우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300만 명 미만의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농민들도 다 거기 원래 살고 있던 도시인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놨었는데 요번에 얘기 나오는 거는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일반 대도시에서의 농민공들도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다 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도 지금 농민공들은 집은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 실제 이제 회사 다니는 거는 멀 저기 뭐 서울이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뭐 주거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소비를 못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를 다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면은 소비력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인민은행에서 그런 내용의 뉴스 사설을 냈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공동부유의 계열일 수도 있겠죠. 네, 소비력 증대를 위한 부분도일 수도 있고요. 농민공들이 호구예요? 아니, 호구제입니다. 호구제, 후카우 제도라고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포커스 미디어고요.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00207. 예, 중국 최대 5개 광고 대행사입니다. 네. 5개 광고라고 하면은 공공의 항시 노출되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간판이나 디지털 광고물, 현수막, 벽보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엘리베이터 광고도 5개 광고로 할 수 있는데 포커스 미디어는 이 엘리베이터 광고 관련해서는 중국 1위 기업입니다. 으흠. 중국 전역의 엘리베이터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광고를 대행을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광고 매출이 91%. 네. 그리고 영화관에서 중간 광고를 하는데 이게 9%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2003년에 원래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서 역시 다른 여러 광고 회사들을 다 인수해가지고 세를 불렸다가 이게 조금 이제 좀 너무 적체되다 보니까 매각하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딱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나스닥에 상장 폐지를 시키고 바로
신천에 A주에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18년에 알리바바를 2대 주주로 유치를 했습니다. 지분율 6% 지금 갖고 있고요. 근데 알리바바 안 들어간 데 없어? 텐센트하고. 네, 정말 네. 웬만한 기업들은 진짜? 다 알리바바 텐센트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어발이 아니고 히드라의 머리카락이야. 이거 시너지 내려고 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포커스 미디어로 네이버 이런 검색어에서 광고 저 검색을 하시면은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리고 네, 이 회사가 작년 매출이 2.3조 원에 4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 2018년 19년만 해도 매출은 비슷했는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까지 같이 나왔었는데 그 작년에 3분의 1 급락이 났습니다. 많이 벌어. 많이 버는 편이고 근데 작년에 좀 이익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영화관 다 셧다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 있는데 광고 수준을 못 받으니까 네.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손실이 좀 이제 누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는 이거 다 극복하면서 상반기 매출만 1.3조에 영업이익이 이게 순이익이 5,200억 원이니까 거의 재작년 3년 전 수준을 다 회복하는 수치로 지금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PER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산하면 한 19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연예는 굉장히 크네,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20조 원 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커. 우리나라는 제일미디어 이런. 제일기획. 제일기획 이런데. 근데 제일기획이랑 비교하기가 그런 게 이 회사는 엘리베이터 광고만 하는 회사인데도 이 정도 밸류를 받으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 기술력도 필요 없고. 그래도 시총 20조. 그러니까 네. 신기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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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로 인사드리고요. 주말 좀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중국 한국은 휴장이지만 중국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중국 월요일 거랑 화요일 거 챙겨 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젠.